제가 전주 시원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41살이 되던 2월의 첫 주일이었어요. 제가 41살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39까지 준비하고 마흔이 되면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39살이 이제 12월, 다 지나가는 12월이에요. 한 달만 되면 마흔이 되는데 저를 어디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를 안 해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마음부터는 담임 목사 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제가 아내보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마음부터 담임 목사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 달이면 이제 마흔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실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호적 1년 늦잖아. 그런데 그 말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하나님은 호적으로 계산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주의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려고 한다고. 근데 1년 전에 그런 일도 했고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41살이 되던 2월에 제가 첫 주일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부임하고 보니까요, 저는 세상에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전주 시원성교회 앞에 전주 동북교회가 있어요. 이 두 교회가 2차선을 마주보고 교회가 서로 있는 거예요. 2차선이라고 하는 도로가 참 희한한 교회죠.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보면 앞에 동북교회는 그 당시 개혁 측의 총회를 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전주에서요, 그 당시 청년대학부, 제가 청년대학 다닐 때 청년대학부가 400명이 모여요. 여러분, 청년대학부가 4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조금 모여요? 그러면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안 놀래면 저는 다시 해. 이 동북교회가, 청년대학부가 400명이 모여. 아, 여러분, 설교가요, 커뮤니케이션이더라고요. 아, 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요. 그 앞에 전주 동북교회 있는데 큰 교회 앞에서 목회가 잘 된다는 거에 못 된다는 거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택시 타고요, 전주 시원성교회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물어요. 어디에 있어요? 동북교회 앞에 있어요. 아,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좀 기분이 좀 나빠요. 그 다음에는 택시 타고 전주 시원성교회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전주 동북교회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작고 교인도 좀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앞에 동북교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처음에 동북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보니까 앞에 교회가 또 있어. 어? 교회가 또 있네.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해.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지만 저는 얼마나 아멘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 큰 교회 앞에 동북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와서 보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 교인들이 친절해요. 따뜻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따뜻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될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마주보고 있던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을 매입을 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교육감실이 담임 목사실이 됐어. 전라북도 학교 교육의 중심지가 교회 교육의 중심지가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인데요, 절반은 철거하고 본당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육청 자리가 이제 교육관이 됐어요. 교육관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목회 원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본문을 가지고 가끔씩 설교를 반복해요. 성경 본문은 반복해도 절대로 표절이라고 안 해. 그래서 지지난주에 창립기념 주일이었는데 또다시 이 본문 가지고 반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처음으로 생긴 교회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많아졌어요. 초대교회는 성도를 제자라고 해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보고 왜 당신들 과부들만 구제하고 우리는 빠지느냐. 원망해요. 아, 교회가요, 원망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수습을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예루살렘 중앙교회하고 나눠질 뻔했어. 히브리파 헬라파하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극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여기 아마 거의 대부분들이 목회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사도들이 진단을 잘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생기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우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초대교회는 누가 접대했느냐?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했는데, 여러분, 사도는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했어요. 처음에 교인들이 적을 때는 개척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접대해야 돼요. 사모님이 접대해야 돼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 음식 준비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에너지를 뺏겨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은혜가 식었다. 이게 사도들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회만이 아니죠,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진단이 중요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을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멈춰야 했는가? 진단을 해야 돼요. 사도들이 진단을 잘했어요. 은혜가 식은 거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아요.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자, 일곱 집사를 잘 뽑았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았느냐?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 일곱 집사를 뽑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은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지금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일곱 집사들이 하는 일은 음식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요, 열심만으로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게 권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 제발 그 권사님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는 것이 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나 목회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님으로 목회할 때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열심은 교회를 오히려 혼란되게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집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곱 집사를 뽑았어요.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다 나와요. 제가 신학자들에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일곱 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헬라파가 섭섭해. 과부들을 뽑았는데 왜 당신들만 해? 히브리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파는 토박이에요. 헬라파는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갈등이 있어요. 기존의 멤버와 늦게 들어온 사람.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기면 헬라파가 늦게 들어왔는데 어디 삐짓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설교해요. 우리 교회가 바다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바다는 다 받아줍니다. 한강도 받아들이고 대동강도 받아들이고 소동강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줘요. 받아줘야지 누구는 받아주고 자기끼리끼리 하고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일곱 집사를 뽑는데 히브리파가 헬라파 성도들에게 너희 섭섭했지? 그동안에 너희 소외감 가졌지? 그러면 일곱 집사는 다 너희가 해라 하고 전부 일곱 집사를 헬라파를 그랬더니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주지 않고 자기끼리끼리 모이면 어느 교회든지 멈춥니다. 아마 나중에 목회 현장 가서 갈등을 겪게 되는 교회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그 문제예요. 기존의 멤버가 있어요. 새로운 교인들이 있어요. 새로운 교인들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다 받아줬어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자, 그 결과 이 교회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이 없어요.
말씀이 왕성했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제자의 수들이 수가 많아지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 왕성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분위기, 부흥하는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말씀이 이끌어가요. 제가 신대원 때요,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어요. 교회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다. 저는 그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고 내가 사역자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냐? 그래서 교회가 왕성한 교회가 되면,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면 교회는 좋은 분위기가 자리 잡을 것이고 성도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시절 준비하는 시절이죠.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십시오. 우리 오방식 교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우리 오방식 교수님하고 룸메이트였어요. 룸메이트였는데 오방식 교수님하고 저하고요 성경 공부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목회에 큰 힘이 되었고 결국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오늘 제가 장로의 신학대에게 와서 설교하게 된 게 너무나 저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한 8년, 9년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왔던 적이 있는데 신학교 두 번이나 와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안 부를 것 같아. 안 부를 것 같은데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앞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